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 날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서는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다른 어느 사람을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에녹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교통하시려고 가까이 오실 때면 우리의 마음속은 때때로 불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어느 노선으로 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길을 실패함 없이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이 이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고 생각과 삶이 생명의 신선함으로 채워지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